이번 세미나는 처음 오신 분이 처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봐. 네. 그동안 강의 좀 들어보셨어요? 네. 저 처음 오신 분만 같이 둘이 앉았구만. 저기 또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예? 네? 유방암. 유방암 연합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번 기회는 유방암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간단한 복습을 위해서 지금 2부 세미나는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 세미나입니다. 왜 뉴스타트 2부에 성경 공부를 하는가? 질병의 치유와 성경 공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1부 세미나 들으셨으면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정말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제 입이 닳도록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정리를 간단하게 딱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인가요? 예? 네?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처음. 예. 네. 예.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난소암. 예. 네. 그, 암 때문에 적출하신 거예요? 와. 전이가 되어 있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뉴스타트 강의를 좀 집에서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즐겨 들었어요? 자, 뉴스타트에서는 뉴스타트에서는 무엇이 병을 고친다고 가르치는가요? 예?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다고? 그것도 큰일이네. 네? 생명이 병을 고친다. 이게 너무 많다 이래서 하면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생명으로 병을 고치는 게 뉴스타트다. 그런데 뭐 무슨 뭐 양성자 어쩌고 해서 하면 골치 아파요. 그 생명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참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도 참 밖에 나가면 생각이 그냥 휘가닥 돌아가요. 저기 우리 지금 오늘 처음 온 이 학생은 뉴스타트 강의는 중국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병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뭐 암이건 다발성 골수종이건 뭐건 간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만성 피로 증후군 같아요. 만성 피로 증후군. 계속 피곤한 거야. 아시겠죠?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이제 생기가 없어. 그렇죠? 왜? 계속 피곤하니까. 운동 안 해도 피곤해. 자고 나도 피곤해. 예. 좀 자고 나면 좀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고 나도 또 자고 싶고. 그런데 또 자려고 하면 또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아주 괴로운 문제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냐? 그래서 뭘 음식을 먹는 게 부족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먹긴 먹어요. 또 먹어봐도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참 어떻게 말하면 죽겠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고 자꾸 우울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많냐고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저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나? 예. 네. 피곤해 죽겠어. 아시겠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왜 그렇게 피곤한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뭐 피검사 해봐야 대충 다 정상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죽자고 피곤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 병이 왜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왜 피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엑스레이 찍어봐도 정상이고 피검사 해봐도 정상이고. 그런데 막 무지무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의과대학 졸업한 게 1970년인데 67년이구나.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3년 하고 70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죠. 그래서 이제 70년 중반쯤
해서 한 75년, 76년도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그 후에 드디어 이 T세포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T세포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 안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 세포에게 달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들을, 암세포를 포위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 쪽에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T세포들이 T세포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느냐 하면, 각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다 그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 컴퓨터라는, 세포라는 컴퓨터마다 그게 뭐가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그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버리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색색까지로 유전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모두를 검사해 보면 한 2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안 되죠. 이제 샘플이니까,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가, 프로그램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돼. 예. 네.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T세포 안에 여러 종류의 색깔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클릭이 돼. 귀신 고칼 노릇이죠. 예. 네. 이거 클릭할 줄 아시는 분 손들어, 속이. 손들었다 하면 정신과에 갑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암세포가 생겨서 암세포를 죽일 필요가 있으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간다는 것도 이게 귀신 고칼로리죠. 이것도 뭐예요? 초인간적인 능력이야.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없죠? 그렇죠?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청량리 병원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 그러니까 인간 의사도, 이상구 박사가 의사라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난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내 몸 속에 있는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다 보낼 수도 없어. 이거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 속에서, 완전히 무의식이야. 이거는 우리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이 아닙니다요. 우리가 볼 때는 무의식인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무의식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다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진짜 없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 내 의식이 아닌.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는 무가 아니야. 이게 불교 철학의 불교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발견한 진리예요. 우리 인간들이 속세에서는 무, 없어 그러지만은 석가 선생님 뭐라고요?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야. 그거야말로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의 핵심.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이 공간 안에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특히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게 힘을 줘서 켜기도 하고, 뭐예요? 끄기도 하는 그런 원동력이다. 그런 아무도 줄 수 없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아니야. 공간 안에 그런 게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공이라는 것이 뻥이 아니다. 텅 빈 게 아니다. 아시겠죠? 공이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공, 즉 공이란 것이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즉시색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이 텅 빈 것 같지만은 모든 별과 모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 속에서 조절되고 있다? 그렇죠 힘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무슨 온갖 종류의 그 힘 에너지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다크 에너지니 무슨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들이 존재하면서 별과 별 사이를 거리를 조절하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우주도 다 조절되고 있는 그 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무엇이다? 생명의 힘이다.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잘 분석해 나갔더니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야. 그 사랑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우주는 대자대비로 꽉 차 있는데 대자 대비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무량광이요. 무량수다.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그것이 수, 생명 숫자죠. 목숨수.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 그래서 공, 즉, 시, 색. 색은 존재하는 것. 근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색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병까지 얻는 그런 것들. 그건 뭐예요? 그게 권력, 부, 예, 명예,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은 죽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를 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색들, 그런 건 실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가장 실존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색, 부니 권력이니 명예니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색적 시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것들이야말로 시뻥이야. 공적 시뻥. 색적 시뻥. 너희들이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유전자를 켰다가 켰다가 껐다가 조절하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가 이 공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라 그래. 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내가 암 환자가 되었어도 뭐예요? 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유전자 꺼져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 그래요. 왜? 그 공, 그 무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막혔어. 그걸 못 받았어.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그 에너지가 막히는 거를 뭐가 막힌다고 그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다 꺼지면 죽을 맛이야.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든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렸나? 왜 기가 막혔냐? 그거를 뭐예요?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러면 그 막혔던 기가, 그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이 유전자 켜져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다면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게 돼가지고 항암제가 죽이지 못하던 암세포를 깨끗이 다 죽여버릴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전자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힘이다. 힘. 기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그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니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활짝 켜져가지고.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생기가 하는 일은 죽어 있는 걸 뭐예요? 살아나도록까지 하는 거니까 병 하나 고치는 것은 그거는 세 발의 피다.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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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도자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삽질다. 그래서 그 생기만 들어오면 완전히 브루도자로 암 같은 거는 뭐요? 밀어버리는데 병원에 가봐야 뭐요? 삽질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서 쓰러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브루도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떻게 되냐? 자, 이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정말 그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의사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내가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독감에 탁 걸렸다 하면 갑자기 피곤해요, 안 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곤하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 독감 바이러스가 탁 들어오면 나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온지도 뭐예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피곤하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자, 독감 바이러스가 탁 들어오면 우리 몸속의 T세포는 금방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다는 걸 압니다. 아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싸워야 돼. 그런데 이 T세포가 아주 건강하고 생기를 많이 받아서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 금방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쫙 생산해가지고 독감 바이러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비실비실 피곤하고 뭐 좀 쑤시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아이고 학교를 못 가겠어 오늘 아침에는. 그리고 막 졸려 잠이 쏟아져.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독감 감기 걸리면 꼭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감기 걸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어떻게? 예, 콕 자라 땀 흘리고. 그러면 낫는다. 그게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면역학을 공부해 보면 야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면역학에 취미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면역력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왜 감기 바이러스가 탁 들어왔는데 피곤해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이러스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T세포가 이 면역 세포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 피곤하게 만들게? 피로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그 물질이 생산되면 그 물질은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유전자가 피로 물질 생산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그게 딱 켜져. 켜지면 아유 피곤하지. 아유 오늘 출근 못하겠네. 아유
도저히 일 못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돼요. 왜? 쉬어야 T세포가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치고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가 다 그렇지 않는데, 근데 특정 바이러스들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필요 물질을 일컬어 인터루킨. 그래서 인터루킨에도 뭐 그 여러분 뭐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써봐야 잊어버리고. 이거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그런 물질이에요. 인터루킨 1, 뭐 1-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인터루킨 7, 8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인터루킨 번호가 다른 것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 면역학이라는 게 이게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옛날엔 전혀 모르던 것을 많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생성. 그래서 또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 나잖아요, 그렇죠? 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열을 내는 거 아닙니다. T 세포가 우리 몸에 열을 내게 해요. 왜? 자, T 세포는 온갖 물질을 다 생산해, 그렇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푹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을 나게 해. 왜? 뜨끈뜨끈하게 몸이 뜨끈뜨끈하게 되면 바이러스들이 아주 힘듭니다. 열이 나면 여러분 사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람도 힘들지만은 이런 병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T세포가, 그러니까 이 T세포에 그 발열 물질이란 게 있습니다. 발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발열 물질을 파이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파이로젠. 그래서 열 나고, 이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다 그런 거 아니야. 열을 올린다고. 왜? 그게 다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때 뭐, 열 치료란 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 치료의 원리가 뭐냐? 암 세포 지금도 열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 가면 또 뭐 열 치료하라 그래. 왜? 이유가 뭐냐? 열이 올라갈수록 암 세포는 더 약해진대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열이 오르면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족같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암세포도 약해지면서 동시에 누구도 약해지게? 이 T세포도 약해집니다. 어떻게 열을 올리면 암세포만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희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때는 막 암 환자를 뭐예요? 목욕탕에 넣어 가지고 물 온도를 뭐예요? 39도, 40도. 어머, 저 암 환자. 암세포 죽인다. 암 환자를 같이 죽이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 가지고 응? 사우나 45도 뭐 이렇잖아요. 거기 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너무 오래 있다 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늘어져요. 병듭니다. 아참은 면역력 팍 떨어져 버려요.
근데 세상에 의사들도 무식하게 그런 짓 해요. 아시겠죠? 응.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열은, 체온은 어떻게? 항상 36도에서 37도 사이에.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만 가장 우리 유전자에게는 좋은 거예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더워지면 막 옷 벗게 벗어 제끼잖아. 왜 지금 몸 안에서 아우성이야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러스나 이제 그래도 체온을 올리면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더 뭐예요? 더 빨리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도 피곤해집니다. T세포도. 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서 체온 뭐 열 올리지 말고 예? 노래 부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뭐요? 이야,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힘을 받아서 받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렇게 강화시키면 면역력 희생해가면서 암세포 짓고 필요 없어. 내 면역력만 강해지면. 정상 체온에서도 암세포 잘 죽이는데 뭐. 그러니까 자. 여기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요? 예. 예.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그건 병 아니고 그런 그건 뭐 걱정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 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들 뭐요? 완전히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항체가 딱 생겨버려. 그래서 뉴스타트 해가지고 지난 30년, 35년 동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복연하고 오래 있던 사람들도 면역력이 착 강해지면서 그냥 항체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없어져 버려요. 네. 놀라운 일이죠.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안 믿어. 그러나 여러분 중에도 자 간암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있죠, 그렇죠? 혹시 여기서 그동안에 그분 간증 들었잖아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 이제 암 때문에 이제 간 이식하자. 그러다 간 이식 연락이 왔는데 뭐예요? 그거 안 들었어요? 예? 아마 이번에 아마, 예? 했죠? 예. 김 뭐죠? 예. 네. 그 이번에 간암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예, 이거 김성 예? 아 김성욱 씨. 아 내 노래 예. 이 김성욱 씨 간 너무 나빠졌어. 술 많이 먹고 간염에다가 만성 간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암이 생기니까 이건 뭐 엉망이죠. 그래서 간 완전히 갈아 끼자.
갈아껴야 금방 그 사람 새 간을 갈아끼더라도 곧 간염 환자 됩니다. 금방. 왜 간염 바이러스는 몸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면역력이 안 올라가면 새 간 갖다 끼워봐야 뭐예요? 또 금방 감염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암도 금방 또 생겨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시간을 좀 벌지. 1년, 2년, 3년 더 이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 캐나다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세상에 간 이식이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정부에서 전부 이제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타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밤새워서 이제 듣고 확신을 가진 거야. 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낫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정기검진 해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냐. 그래서 나 뉴스타트 한다. 그래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하고 맞는 간이 나타났다. 빨리 와야 돼. 헬리콥터를 보내겠다. 그 장기 이식할 때 그 장기를 보관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간 이식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 이식할까? 안 한다 그럴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NO! 다 하겠다고. 안 하겠다. 난 뉴스타트 계속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간 경화도 낫고 간암도 낫고 간염 바이러스도 뭐요? 완전히 없어지고 항체 탁 생겼어요. 그래, 이런 거는 일반 의사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런 환자를 본 일이 뭐예요? 없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받는 거. 그렇죠. 이야, 이거는 현대의학상 세상에 간 경화가 어떻게 났냐 말이에요. 간 경화된 간,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병리학 교실에서 시체 부검을 하는데 간 경화 환자들 간 이렇게 잘라보면요 돌덩이 같이 딱딱해. 아주 막 보기도 막 울퉁불퉁하고 막 색깔도 막 더럽고 막. 예? 그게 정상으로 변합니다. 마치 뭐요? 동맥 경화된 동맥 잘라서 이렇게 동맥을 이렇게 열어 동맥이 푸석푸석해. 그런 것들이 정상화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놀라워. 그거다 누가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하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사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어정쩡하면 바이러스하고 맨날 싸워. 왜? 바이러스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맨날 싸워야 되니까 맨날 피곤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T세포가 맨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왜?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나를 지켜주려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면 해결은 뭐야? 어떻게 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부터 해방될까? 면역력 강해지면 되지. 면역력 싹 강해지면 바이러스를 드디어 뭐야? 금방 죽일 수 있어. 그럼 그 후에는
바이러스 죽여버렸으니까 계속 만성적으로 싸워야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어정쩡하면 내 몸 안에서는 만성적으로 전쟁을 친다고. 그러니 전쟁 치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게. 그러니 왔다 갔다 할 에너지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희망을 가지라고. 자, 그래서 자, 이 노란색 유전자, 이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그런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뭐를 받으면? 생기를 탁 받으면 저 T세포가 강해져. 강해지고 그래서 팍 켜져가지고 바이러스 다 죽여버리고 나면 만성적으로 필요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뉴스타트를 하고부터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드디어 아이고 좋아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생기가 돌아. 그래서 그 박길춘 목사님이 뉴스타트를 잘 아니까 데리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박길춘 목사님 내 강의를 아주 좋아해. 그래서 저기 그분도 중국에 계신 한국 목사님인데 연변대학교 교수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야. 아주 제 강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시진핑 때문에 쫓겨났어. 아주 지금 한국 뭐 필리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 자, 자 그러면 그럼 생기를 받아야 돼. 그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켜져, 켜져. 자, 유전자가 켜졌구나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기뻐. 이야, 기쁨이야, 기쁨. 왜? 왜 내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기쁨이 증명할 수 있어요? 기쁘다는 것은 내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기쁘게 만드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켜졌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러면, 박수 칠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뭐요? 박수가 나올 정도로 기쁘다! 기쁘다! 그러면 내 엔도르핀 유전자가 뭐요? 켜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만 켜지고 다른 유전자는 안 켜질까? 아니야. 엔도르핀 유전자 켜지면 동시에 내 T세포, 바이러스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동시에 함께 켜지게 돼 있으니까 이 기쁨으로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기쁨으로. 네. 얼마나 좋은 치유법입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뭐 피곤하지만은 운동도 해보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해보고 뭐 하나도 안 기쁜 치료법이야. 그러고 자 피곤하니까 짜증만 나고 뭐 이제 이러니까 기뻐야 낫는 거야.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뭐요? 내가 받아야 돼.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 돈 받아도 기뻐. 근데 뭐 돈을 주면 반드시 뭐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뭐 이 대가성이 있는 것은 받아봐야 기쁜 것 같지만 뭐예요? 오히려 결국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돼. 그렇죠?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야. 조건 없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 기쁨이야 이루 뭐예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야. 켜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켜주는 에너지가 바로 생기라는 에너지야.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는 돈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생기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 왜? 이게 무조건적이라야 되니까. 내가 돈을 줘야 생기가 난다. 그 뭐 별로 뭐 생기 날 거 있습니까? 돈 줘야 되는 거? 결국 그거는 뭐예요? 조건적이요, 대가성이야. 내가 돈을 한 1억을 줬으니까, 이쁜 여자가 와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고, 사랑한다 그래서. 그 행복해요? 진짜 기뻐요? 또 돈값 할 뿐이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무조건적이라 해야 돼.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나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뭐예요? 힘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야. 예. 네. 그렇죠? 예. 네. 내가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힘들게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준다는 거 너무너무 조건 없이 해주는 사랑해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진실한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는 거는 진실하지 않아요. 엉큼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사장님이 이쁜 비서한테 자꾸 돈을 줘. 엉큼해, 안 해? 하나도 고맙지도 않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 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귀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우리를 진짜로 뭐예요? 기쁘게 해줘. 진짜로 기쁘게 해준다는 말은 진짜로 내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실, 진리, 진리 또는 진실.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로 뭐예요? 선한 거야. 조건이 있으면서 자꾸 도와주면 이건 엉큼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선 진짜로 조건 없이 선을 베풀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요. 여지없이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전자 켜지는 힘, 생기가 필요한 분들이야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다워. 그래서 요즘 뭐 한국서도 힐링 여행을 떠난다고 뭐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딘가 이렇게 보면 무슨 유럽의 뭐 옛날 뭐 파리 이런 데 가봐야 힐링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힐링 여행은 주로 어떤 곳에 가요? 자연 속으로 가. 자연 속. 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예. 네. 자연은 조건 없이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누가 만든 자연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풍경, 그 음악이라는 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에 빠져서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 음악이 들려. 짜잔 짠짠 짠짠 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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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이라는 게 날 춤추게 해, 금방.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저는 차 타고 가다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나오냐고 탁 들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파스토라 전원 심포니 짜잔 짠짜라라란 짜짜 우리 집사람 난리나 여보 핸들 잡아 그럼 엔돌핀 막 나오는 거야 황홀신 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런 음악가들이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 음악가들이 작곡한 게 아니야. 영이 와서 그 아름다운 곡을 선물로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듣고 받아 쓴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오면 뭐예요? 예술가들은 미치는 거지. 아, 어제는 왔는데 오늘 와요, 안 와? 오늘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할게?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그 미치는 거예요. 그 예술가들은 그 맛으로 사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이 진선미가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진짜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못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켰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눈으로 보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안 보여요. 조건적으로 보면 안 보여. 그리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너무나 조건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잘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우고, 참,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참 좋은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는 거야. 보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잠깐만, 이제, 이거를 한번 보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무슨 동물이건 인간이건 어떤 여러 명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단체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결정돼야 돼요? 예? 네? 어? 지도자. 서열이 결정돼야 돼. 예. 네. 뭐, 새들도 그렇고요. 수십 마리가 이제 같이 사는데 반드시 순서가 딱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가도 서열 있게 없게. 다 있습니다. 제일 싸움 잘하는 놈, 1등. 그 다음에 탁탁탁탁 순서대로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가 싸우는 거 뭐 정하려고 그래. 서열이 애매하면 싸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니까 서열 싸움이 붙은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 권세를 행사한다. 그래서 이제 서열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서열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 서열 낮은 자들 부려먹어요. 이제 그것은 결정적으로 조건적 사회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으로 가장 서열을 확실하게 따지는 사회가 이제 군대 아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사는 병장을 시켜 먹고 병장은 뭐요? 일병들 시켜 먹고 이병들 시켜 뭐 조금만 높으면 시켜 먹는 거야. 이제 부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회는 그래서 빨리 서열이 올라가야 부려 먹을 부하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출세하려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아이고 저는 사람 뭐예요? 저는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안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사장님, 원장님 이런 거 없어서 참 좋아요. 뭐 우리 원장님은 누구게? 하나님인데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게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서열 가지고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서열 싸움은 그래가지고 부려먹고 낮은 자들을 부려먹고 하는 건 그거 다 누구하고 누가 하는 짓들이다? 이방인의 짓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짓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은 결국 무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잖냐. 너희는 내 제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금 유대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어떻게?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잘 지키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조사해가지고 이 자식은 천국 보내줄만하고 이 자식은 뭐야 잘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 무조건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을 뭐라 불러요? 선지자라 불러.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골라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뭐라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웃기지 마. 다 잘라버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누굴 보내야 돼? 자기 아들을 대신 선지자 보내면 다 죽여.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도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인 아니야! 라고 예수까지도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는 이방인 아니잖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뭐를 추구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교회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직업이 뭔데? 어부가 뭐 높으겠소? 그 어부가 무슨 공부를 했겠소? 그러니까, 무식하고, 예,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들이요? 순수한 사람들. 근데 교회당에 가보면 맨날 그 랍비라는 선생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무섭다. 율법 안 지키면 뭐요? 자르고 벌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암 걸리게 하고, 뭐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촌놈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 캐싸면서 왜 그렇게 무섭냐?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일까? 그런 생각, 남들이 뭐예요?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온 이스라엘, 온 국민이 다 교인입니다. 그 온 국민이 전부 다 하나님 무섭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잘린다. 네? 벌 준다. 이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진한 어부들이 있었다. 그 어부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분일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은 정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정 떨어져.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에 안 생기고, 그 품에 안기기도 싫고, 하나님이라면 참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발한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뭐요? 않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야, 너희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 뭐, 우리, 뭐, 교회 장로님들,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하나님 맞다고, 뭐, 이러고 성령의 음성을 뭐요? 안 들어버리, 거절해버리면 그건 할 수 없고. 근데 이 촌놈 어부들은 뭐예요? 맞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간 거요. 가서 나를 따르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끼리 또 서열 경쟁을 하네. 참, 예수님도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게 되고자 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은 사람 되고 싶어? 서열 높아지고 싶냐? 베드로야? 그러면 뭐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나머지 11명을 네가 뭐요? 섬기라. 그러면 네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높아져봐야 부려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제일 행복한 자가, 제일 유전자가 잘 켜지고, 예, 네, 제일 건강하고, 제일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도와달라 그러고 따른다, 따르고 존경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막 낮은 사람 부려먹지만은, 하늘날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뭐요? 섬기니까 높게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놓고, 예, 그래놓고 자, 그러니까 크게, 높게,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요? 으뜸 첫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 놓고 누구를 예를 들게? 예수님이 자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 우주의 으뜸이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럼 내가 너희들 만나러 왔다. 너희들 만나러 왔다.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도리어 뭐예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박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니까 나도,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1등이다. 하나님이다. 왜?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들은 다 하나님이 다 누구 부려먹으려고 그래?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인간 보고 섬기라. 잘 섬기는 놈은 천국 보내줄게. 안 섬기는 놈은 뭐요? 지옥 갈 줄 알아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섬기려고 오셨네.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180도로 어떻게 확 바꿔버렸는데. 우리는 맨날 뭐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복 받지요. 이게 아니다고. 이런 거를 보면, 와,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라는 하나님은 확실히 뭐예요? 정반대네. 조건적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이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정말. 섬기러 왔다네. 그거를 내가 딱 깨닫는 순간 유전자들이 팍팍 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엔돌핀이 생산되지. 그 힘이 그 박수 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쁨이 주는 힘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힘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을 내가 받고 힘을 받으면 꺼졌던 T세포 유전자들이 착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고 이때까지 빌빌하면서 못 죽였던 뭐예요? 바이러스까지 탁 죽이고 나면 암도 치유가 되고 바이러스도 만성피로증후군도 뭐예요? 화끈하게 치유가 되어버릴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뉴스타트에서는 1부 세미나가 끝나면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오늘도 지금 말씀 봤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켜줘요. 켜져서, 여러분, 암세포, 지금도 좀 빌빌하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유전자 더 많이 켜져가지고 지금 암세포가 숨어 있는 암세포들까지 다 골라내가지고 다 죽이시고 만성피로증후군 우리 아가씨는 화끈하게 바이러스 다 죽이고 이제는 확실하게 치유돼서. 활기차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뉴스타트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함성을 한번 질러야 돼. 그렇죠? 자,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 화끈하게 새로운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